대구와 광주가 2038 하계 아시안 게임 공동 유치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어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46억 아시아인들의 대축제인 2038 하계 아시안 게임 대구 광주 공동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이날 공동 유치 선언과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양 도시는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회 유치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함께 추진해 나갑니다. 양 도시는 풍부한 대형 국제대회 개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세계 3대 메가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인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광주도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양 도시의 다양한 국제대회 운영 경험을 공유해 효율적으로 대회를 운영하고 기존 스포츠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경기장 신축 건설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국제대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